오래전 천계에서는 신들의 왕 제우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천계를 뒤흔들게 했고 그의 운명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부모는 크로노스와 레아였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자신보다 강한 아들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우스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숨겨야 했습니다. 레아는 작은 동굴에 제우스를 감추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우스는 키워지며 신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성장함에 따라 힘이 강해지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레아의 가르침을 받아 신들의 맹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을 벗어나 신들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신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련을 겪으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힘과 지혜는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그는 천계의 지배자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 그는 신들과 인간들에게 희망과 보호를 주는 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